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민법 처음부터 하는데 그저 저번 달에 들은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민법은 여러분 그저 민법은 원래 이게 조금 어떻다 어렵대. 왜냐면 막 우리가 늘 쓰던 용어가 아니라. 보도 듣도 못한 용어거든.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막 어떤 느낌을 하느냐 하면은 막그 선생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귀에는 꼭 외국어처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간이 조금 흘러가야 된다. 뭐가 흘러가야?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민법은 이렇게 몇 개로 돼 있냐 하면은 다섯 개로 돼 있다. 몇 개로? 다섯 개. 그지? 그래서 총칙, 물권, 이 채권, 이런 친족, 이 상속, 요렇게 다섯 개로 돼 있대. 다섯 개로. 다섯 개로 돼 있는데, 요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무슨 법? 가족법. 그러면 결국 민법은 크게 몇 파트로 나눌 수 있노? 세 파트, 그지? 무슨 칙이 있고? 총칙이 있고,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그지?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 그저 민법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범위가 넓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 중에서 기초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어제 강의 처음 시작했는데, 그죠? 1월달은. 근데 다른 수업 시간에도 아마 선생님이 뭐, 이제 뭐 등기법이나 안 그러면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1월, 2월 한 3월 될 때까지는 그냥 다른 과목은 뭐만 듣고 강의만 듣고 만약 공부를 하고 싶으면 무슨 법을 열심히 해라. 민법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민법이 잘 되어야 뭐 중개사도 쉽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등기법도 쉽고 이렇다 이게. 특히 등기할 때는 무슨 법이 안 되면은 민법이 안 되면 등기는 아예 알아듣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모든 법에 관여하는 뭐다? 기초적이고 범위가 넓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이제 사법시험 없어졌잖아요. 그지? 사법, 이제 막, 주로 보통 막, 법대 1학년 딱 입학하면 다 목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막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 게뭐 하냐면은, 민법부터 공부해야 한다. 형법, 상법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 민법. 민법이 이제 되면은 2학년 가서 이제 형법도 공부하고 뭐 다른 법을 이렇게 공부한다면 그 정도로 법 중에서 뭐다? 기초적이다 이게. 그다음에 또 이제 근데 오늘 하게 되는 그 앞에 그 법률행위는 어렵다. 법률행위. 그래서 첫 시간에 좀 재밌고 이게 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첫 시간에 그냥 이게 사람 기를 확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다음 주에 가면 뭐 의사표시나 대리가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쨌든 민법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요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 안 한다.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 안 하고 그럼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총칙. 그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인데, 총칙이 어렵다, 의외로. 총칙이. 그래서, 여러분, 뭐, 그 공법은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아는 단어가 많거든. 무슨 장관, 뭐, 시도지사, 이런 거는 우리가 늘 듣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법은 안 되면, 막 시간이 없으면 선생님이 막 수업할 때안 되면 줄만 치고 이거 잘 놉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민법은 이거 잘 놉니다. 별표 3개 해도 이게 내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통 모른다. 그래서 민법은 용어 한개한 개가 다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항상 그 진도를 다 떼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대충 어떻게 건너뛰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뒷부분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냐 하면은
1월, 2월은 이건 처음부터 시작하고 3월, 4월은 언제부터? 계약법부터 끝에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어디서부터? 끝에부터. 3월, 4월은 계약법 설명하고 물권법 설명하고 무슨 칙? 총칙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1월, 이제 2월은 언제부터 가고? 처음부터. 근데 또 여러분 그죠? 총칙보다는 계약법부터 먼저 하고 총칙하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 거꾸로. 또 그 대학 교재도 그렇게 된 책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총칙이 있으면 총칙은 말 그대로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이런 거거든. 그럼 민법 총칙이 이렇게 쭉 있으면 총칙 다 뒤에 안 나오고 어디에 나오냐면요. 법률 행위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예?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하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여러분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누는데 가족법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 안 한다 했잖아. 그지? 그럼 재산법은 또 두 개다. 무슨 건과? 물권과 채권. 그지? 물권은 뭐? 물건에 대한 권리.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물건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라고 그러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걸 채권이라는데. 예?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청구하는 권리를 전부 다 무슨 권이라는 말 쓴다? 채권. 그지? 그럼 여러분이 학원에 수강료 내고 강의해 주세요. 이것도 무슨 권이다? 채권이지. 간단하다. 민법은 딱 물건 아니면 무슨 건? 채권. 그지? 돈 빌려줬다? 뭐다? 돈 갚아라? 이것도 무슨 건? 채권. 학원에 수강료 내고 강의해주세요? 이것도 무슨 건? 채권. 그지? 그 다음에 다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무슨 건? 물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소유권. 그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근데 이 물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다 출제한다. 물건은 다 출제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안 나오냐 하면은 질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질권은 뭐 한다? 제외. 여러분 질권은 어떤 걸 질권이라고 하냐 하면은 전당포. 무슨 포? 전당포 아저씨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잖아. 그지? 전당포 아저씨는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아무나 가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뭐 가지고? 물건 가지고. 그럼 전당포 아저씨는 빌려주는데 나중에 이제 빌려받은 사람을 채무, 전당포 아저씨는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은 뭐? 채무자. 그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 갚으면 되는데 안 갚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허다 안 합니까? 허다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돈 빌려주거든. 근데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를 대비해서 뭐를 잡아놓노? 물건을 잡아놓는 거지. 물건 잡아놓는 걸 이걸 뭐? 담보라는 말 쓰잖아. 그지? 그래서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이걸 무슨 건? 질권. 이렇게. 응? 그래서 만약에 돈 빌리고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물건,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부동산을 찜해놓으면 이건 무슨 건? 저당권. 이렇게 하거든. 근데 왜 이거 그럼 질권은 시험 문제 출제 안 하냐 하면은 순수하게 어디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산.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무슨 상과 관계되는 것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예?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 여기 질권뿐만 아니라 이 안에 가면 뭐 오늘 하는 선의취득이라든가 이런 순수한 동산에만 적용,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순수한 동산에만 적용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그러면 이제 질권 빼고는 나와도 관계없거든. 근데 거의 나온 적이 거의 없다. 지금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물건은 시험 문제 다 출제하는데 뭐만 안 나온다? 질권. 시험에는 그렇게 일단 요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그지? 채권 총론은 여러분 어렵대. 채권 총론은. 근데 다행히 채권 총론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채권 총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그 하는 거 보증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무슨 인? 보증인. 여러분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돈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 채무자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 민법은 뭐 누구를 보호하느냐 하면은 민법은 전체적으로 채무자 보호하는 거는 없다.
누구를 보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갚으면 끝나지. 그래서 항상 민법은 여러분 자꾸만 법은 뭐 약자보 아니다. 대등하다. 채권자 채무자 대등한데 일단 빌렸다 빌리고 나면 누가 약자고? 채권자가 약자다. 채권자 빌렸다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래서 누가 약자다? 채권자가 약자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전부 다 채권자를 위한 게지 채무자를 위한 거 없다.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갚으면 끝나지.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만 돈 빌렸다 누가 약자 하면 채무자가 약자. 개뿔 무슨 채무자가 약자고. 채무자 빌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공부하면은 어른들이 막 강의하면은 학생들보다 더 어렵다. 아는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게 그게 공부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응? 그래서 여기 돈 빌리고 나면은 누구를 보하느냐 하면은 채권자를 보하는데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아까 찜 하면은 무슨 건 빨리 저당권 동사를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지? 자 근데 이 물건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가 돈 못 갚으면 어떨게 우리 친구 병이 확실히 책임질 거야 이걸 보증인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 이건 이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잡아놓는 걸 이걸 뭐라 그랬노? 담보라 했잖아요. 무슨 보? 담보. 담보에는 물건을 잡아놓는 거 이걸 물적 담보. 이걸 담보 물건. 누구 뭐를 세워놓는가? 보증은 보증인을 세워놓는가? 만약 채무자가 안 갚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병 보증인이 책임지는 거 이걸 뭐? 인적 담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인적 이 보증인에는 몇 개가 있냐면 다섯 개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보증인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응? 연대 보증, 보증 연대, 공동 보증 이런 게 있단 말 이런 게 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지. 응? 근데 다행히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하면, 이게,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증인,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강의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가끔씩 쓴다. 가끔씩 쓰는데 어떤 게 있냐면 채무인수. 채권 양도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전부 다 있는 용어들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용어만 알면 되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다. 우리 시험 보면 이런 것도 나중에 쓴다. 우리도 쓰긴 쓰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채권 총론에 나오는 거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은데. 그러면 채권 총론에 있는 것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많이 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채무불이행이라는 큰 용어는 나오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는다. 왜냐면 어느 파트에 있는 거냐면 채권 총론 파트에 있는 거래. 예? 채무자가 안 갚는 걸 무슨 불이행이라노? 채무불이행. 그지? 그런 거 이제 여기서 원래는 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계약법 가면 하겠지만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거 나중에 우리 많이 쓴다. 써도 이거 용어 가지고 용어는 나와도 뭐는 나와도 용어는 나와도 깊이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는데 어디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총론에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지 가리지 않고 막 책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거든.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채무불이행은 누가 채무자가 뭐 지키지 않은 거다. 약속 지키지 않은 거다. 무슨 지키지 않은 거? 약속 지키지. 그럼 이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 그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뭐 채권자지체.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는 용어는 나온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
채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해제 언제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행지체는 약속 날짜를 넘겼을 때를 무슨 지체라는 말을 쓴다? 이행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OX? X. 한 번 더 우리 법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뭐를 준다? 기회를 준다. 항상.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와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 하면 OX? X. 상당기간 뭐 후에? 채무 후에. 상당기간 뭐 후에? 채무 후에. 채무라는 거 확답 독촉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무슨 쏘?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정확하고 미세한 걸 요구한다. 시험은 그냥 대충 뭐 채무자가 약속 안 지켰다 무조건 뭐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게 아니고 언제 원칙 뭐 후에 최고 후에 상당기간 뭐하고 최고하고 그래도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것은 해제권 발생 시기가 언제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권 발생 시기가 언제냐? 하면 원칙은 뭐 채무불이 약속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하고 난 뒤에 최고하고 난 뒤에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 근데 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요거는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은 이미 이제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지. 뭐 하게 됐다? 누구에서 불가능하게 됐다? 채무자. 그지? 그럼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최고하더라도, 채권자가 최고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런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무슨 시? 즉시. 그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지,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제, 원칙은 어느 게 원칙이냐면은 요 이행지체가 원칙이다. 이행지체는 뭐를 넘긴 거? 시간을 넘긴 거. 시간을 넘겼다. 그럼 시간을 넘겼다. 어쨌든 약속 안 지켰잖아요. 누가? 그렇지. 안 지키면은 채권자는 무슨 죄?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언제? 즉시 하면 OX, X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해제권 발생한다. 이렇게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하면 OX, X. 그런 시점을 이제 언제냐 하는 게 그게 시험 문제다. 이런 말이지. 내용을 안 깨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민법 선생님 민법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그냥 내용만 알면 어렵지. 내용만 알고 문제하면 한 개도 안 풀리는 거지, 뭐. 그럼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채권이면 그래 알면 안 되고, 채무 불이행은 몇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각각 해제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원칙은 요건 무슨 지체? 이행지체는 뭐 후에? 이행 날짜 넘겼다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상당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무슨 소? 그때 해제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딱 정확한 거.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요구하는 것이 대충 이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충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그냥 생활을 대충 살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밖에 나가면 모란 돌이 정 맞는다고 친구하고 해도 막 다투고 싶은 것도 안 다투잖아요. 그지? 그냥 해가지고 내가 항상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 친구들하고 했을 때 뭐를 보면은 손해를 보면은 항상 친구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해갖고 아 조금 뭐 해도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갔노? 둥글게 둥글게. 그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공부는 둥글게 둥글게 하면 완전히 빵점 맞는다. 예. 그게 왜냐면 일반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만큼이 들어있냐면은 이 80%는 둥글게 둥글게 이게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막 늘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생활하다가 수업시간에 정확하게 아세요? 안 되는 거지. 머릿속에 내 생활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은 둥글게 둥글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맞출 수 있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못 맞춘대. 이게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채무불이행도 잘 나오는 용어지만 채무불이행도 이런 거 이제 여기에서 나온다. 총론에 있는데 총론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인데 채권 강론은 채권 강론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면은 계약 일반 이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계약 일반 이론은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거고 계약의 기본 이론. 그지? 계약은 몇 사람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두 사람. 서로 반대되는 몇 개의 의사표시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무슨 K? 그게 계약이다, 그지? 결혼도 넓은 의미에는 계약이지. 같이 살자? 무슨 K? 그죠? 예. 굳이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청약과 승낙, 뭐 이런 거, 용어, 이런 거 막, 이게. 두 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돼 있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계약은 두 사람이 합치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자 계약은 여러분 나중에 그 하겠지만 그냥 이제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책 내용은 막 보하면 되거든. 기본 사고가 항상 널리 한 게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거 좋아하는 말이다. 처음에 강의할 때 무슨 적이고 조직적이고 뭐 체계적으로 이게 제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 무슨 적이고 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고가 돼 있는데 이게 그리고 또 한 개 더 붙이면 뭐 하게 아까 했잖아요. 뭐 하게 정확하게. 뭐 하게? 자, 이게 돼야 되고, 그래야 민법은 몇 점 넘길 수 있다? 60점. 근데 둥글게 둥글게 하면 몇 점? 40점. 여기가 돼.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법과목은 조금 이제 여러분 생활하고 막 공부하고 다르니까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미치는 거거든.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둥글게 둥글게 살았는데 자꾸만 막 학원에서는, 정확하게, 샤프하게, 하세요 하니까, 힘드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계약, 그지? 계약. 그럼 이건 계약의 승립, 예를 들면, 우리 계약의 승립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의사합치. 무슨 합치? 의사합치. 몇 개? 몇 개? 두 개. 아까 청약과 승낙. 이게 원칙이거든. 그 다음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이 있는데 기타 계약 승립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이런 거 의사 실현에 관한 계약 승립. 그래서 여러분 3월달은 계약법부터 먼저 계약법부터 하면 오히려 더 총칙심할 쉬울 수도 있다. 의사 실현에 관한 계약 승립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그 계약은 원래 몇 개 의사 표시가 두 개 의사 표시가 무슨 K 오케이 그지 서로 그러면 일반적인 요게 아까 원칙이잖아요. 어떤 거? 청약과 승낙. 청약과 뭐 승낙. 그지? 그러면 이건 청약은 뭐 예를 들면 갑의 집을 갑이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하고 을이 뭐 하겠다? 1억에 뭐 하겠다? 팔겠다. 요거는 뭐 하겠다? 사겠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청약과 승낙하는데 그럼요 그냥 1억에 팔겠다 하면 무슨 약? 청약. 1억에 사겠다 하면 이건 무슨 낙? 승낙. 근데 갑의 집을 됐습니까? 팔고 싶다 하면 이건 청약이 아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다? 청약이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면 청약의 유인이라는 말을 쓴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풀면은 60점 못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시험에 무조건 맞춘다.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맞춘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맞춘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맞추면 몇 점? 55점. 책에 있는 걸 합쳐야,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몇 점? 65점. 이렇게 하네. 아, 그럼 예를 들면, 요거 1억 원에 팔고 싶다 하고, 그냥 팔고 싶다 하고는 다르다. 팔고 싶다는 이걸 뭐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가 구분되어야 되냐면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이게, 있다, 이게. 청약은, 됐습니까? 청약은,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어떻게 하냐면, 요 청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체적, 확정적, 이런 말을 쓴다, 이게. 무슨 적? 구체적, 확정적. 왜냐면은, 요 1억 원에 팔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금액이 있으면 청약이다. 그럼 여기서 무슨 케이만 하면 되노? 오케이. 오케이가 뭐냐면 승낙이거든. 그래서 무슨 케이 하면, 이제 계속 이어봐라. 오케이 하면은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이라야 무슨냐? 청약. 예를 들면 1억 원에 팔고 싶다 하면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은 계약 승립하잖아요. 그냥 팔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사겠다 무슨 케이 해도, 오케이 해도 계약 승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요 청약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은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요 청약의 유인은 말 그대로 유인하고 난 뒤에 다시 뭐가, 그럼 요거는 몇 개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 승립하노? 한 개. 무슨 낙만 있으면 빨리 승낙. 요거는 무슨 낙? 승낙. 몇 개 의사표시 빨리? 한 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 어떻게 하는가? 승립하는 거. 이건 무슨 약? 청약. 그러면 승낙이란 것은 뭐를 승낙이라냐 하면은 무슨 케이? 오케이. 또 승낙이란 것은 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러니까 이제 요 책에서는 요렇게 돼 있다.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되어야 된다? 일치. 그럼 승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끼리 하면 뭐가 승낙이고? 오케이. 무슨 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결국 그러면 청약은 상대방이 무슨 케이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적,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야 무슨냐? 청약이고. 그러면 이런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면은 청약은 뭐? 유인. 유인하고 난 뒤에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 청약과 승낙. 몇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두 개. 그래서 이거는 한 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승립하면은 무슨냐? 청약. 다시 몇 개가 있어야 계약 승립해야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야 계약이 승립하면 청약은 뭐? 유인. 그럼 청약의 유인은 어떤 게 청약 유인이냐면은 광고, 공고 이런 것 전부 다 청약 유인이다. 무슨 거? 광고, 공고, 뭐, 입찰 공고는 청약 유인. 금방 뭐래노? 청약. 입찰 공고는 청약 유인이고, 그게 참가하는 거는 무슨 약? 빨리, 청약. 그 다음에 낙찰은 무슨 낙? 승낙.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논리.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입찰 공고 이런 건 청약이 뭐? 유인. 광고. 당사는 사세 확장으로 인해서 기능공, 공공명 구합니다. 해가지고 이사주 지참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사주 지참이 무슨 말이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 지참 이런 말이지. 그것도 청약이 뭐? 유인. 그러면 이게 청약,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 청약과 청약 유인 구분하는 거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물어보아야 되면 청약 유인. 무슨 케 하면? 오케이 하면 승립하는 건 뭐 무슨냐? 청약. 그럼 광고, 공고 이런 건 전부 다 청약 유인. 그 다음에 진열장에 물품을 전시해놨단 말이지. 진열장에 뭐를 전시? 물품 보고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청약이 뭐? 유인. 그치? 그럼 시간표 게시 이런 것도 청약이 뭐? 유인. 그치? 게시, 공고, 광고 이런 거 청약이 뭐? 유인. 그치? 그런 거. 이제 이거지 뭐. 이게 법이자 처음이자 끝이거든. 그래서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뻥튀기 해야지. 그래서 유일하게 법에서 뻥튀기 해도 허용하는 거이 광고.
광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총칙하고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나온다, 이게 잘 나온다, 이게. 광고에서 약간 뻥튀기 해도 기망,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왜? 유인하려면은 무슨 튀기 해야지? 뻥튀기, 그치?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유인.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뻥튀기, 그치? 응? 뭐, 좀 물건 많습니다. 가보니까 좀 물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도 사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 뻥튀기. 그래서 고치는 문제 가끔씩 잘 나온다. 광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광고하고 다르다. 소송하면 이긴다, 진다? 진다. 이긴 적 거의 없다. 근데 변호사들은 막 이길 수 있다 그러거든. 그냥 확 열받는 게 어떤 사람이 막 해갖고 뭘 가져왔대, 이게? 선생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내가 딱 보니까 나는 교과서 있는 대로 하잖아요. 소송하면 질 것 같아요. 진다 하면 열받거든. 선생님, 나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긴다던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면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지? 그냥 확 열받죠. 저도 열받잖아요. 물어놓고 왜 내한테 또 물어? 어? 물어놓고 왜 물어?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가면은 무조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된다고 해야 맡기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민사소송은.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슬슬 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당사자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거지 뭐. 이미 착수금 주고 했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지. 뭐 이런 거. 그 다음 교차 청약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청약, 공교롭게도. 그럼 서로가 여기는 뭐 집을 뭐 하고 싶다? 1억에 팔고 싶다? 1억에 사고 싶다 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걸 정확한 걸 요한다. 서로가 청약. 뭐가 청약? 서로가 청약. 이걸 교차 청약이라는데, 그럼 시험은, 그럼 여기서는, 그럼 교차 청약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동일한 내용을, 무슨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청약하고, 그럼 양 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성립하는 늦게, 무슨 두? 모두. 무슨 두? 모두인데, 이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거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이게 기본. 교차 청약인데,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4월 2일 날 집을 1억에 팔고 싶다라고 청약하고, 이 의사표시가 며칠 날 도달되냐면 4월 5일 날 도달됐다 말이지. 며칠 날? 4일 5일 도달됐는데, 여기 자기가 1억에 뭐 하겠다? 사겠다 의사표시 했거든. 승낙. 이게 승낙이 될 수도 있고 청약이 될 수 있는데 시점이 이게 중요하다. 4월 5일 받고 난 뒤에, 금방 뭐랬노? 뒤에 사겠다 하면 이건 승낙. 며칠 날? 이에 뒤에 사겠다 하면 무슨 낙? 승낙. 그럼 아직까지 받기 전에 4월 4일 날 자기가 공교롭게 사겠다 하면 무슨 청약? 교차 청약. 이렇게 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시험 문제 나오거든. 교차 청약에서 나올 때.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들어가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날짜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됐습니까? 갑이 4월 2일 날 자기가 팔겠다라고 청약했는데 며칠 날? 4월 5일 도달됐다. 4월 6일 날에 사겠다고 했다. 이건 무슨 낙? 승낙. 해서 계약 승립하고 어쨌든. 근데 4월 4일에 자기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했다 하면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내는 거지. 예, 자꾸만 이제 그런 이제 공부는 그렇게 이제 어떤 걸 요한다? 정확한 걸 요한다. 예? 대충. 그래서 어쨌든 요런 계약에 관한 걸 이제 여기에서 나온다 이런 거지 뭐. 요 계약 일반 이론 요런 거. 무슨 일반 이론? 계약과 관계 있는 계약 일반 이론하고 그다음에 요 계약 강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계약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다? 14개가 있대.
몇 개가 있다? 14개. 14개가 있는데 14개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3개. 매매, 교환, 무슨 차? 임대차. 이거 계약이다. 무슨 약? 계약. 몇 개? 14개 중에 몇 개? 3개. 여러분, 매매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뭐 하는 거다, 오늘? 매매는? 이제, 매매 뭐 하는 거고? 예? 매매 뭐 하는 거고? 그렇지. 매매는 뭐 하는 거고, 빨리 다시? 사고 파는 거 이러면 확 미친다, 이게. 한 달, 두 달 공부했는데, 처음부터 안 들으면, 매매 뭐 없고, 지금? 계약해야지, 금방.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이러면 끝장나는 거지. 시험 떨어진다고.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금방 했잖아. 계약 몇 개 중에? 14개 중에 몇 개? 3개.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매매는 계약이다. 매매는 어떤 계약이냐 하면은, 매매는,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빨리.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빨리 뭐를 대금을 요거 자 잘 봐라 OX 빨리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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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우 잘하네 뭐, 와 직업 그 직업하기로 뭐 약정 하기로 뭐 약정 그래서 요 세 개는 다 끝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약정이라는 게 들어있으면 뭐 약정이라는 게 안 들어있으면 뭐 X 와 계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한다 주고받는 거는 뭐고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치? 그래야 나중에 설명이 된다 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책 그 한 보면은 여러분 그 518페이지 한번 보는데 518페이지 오케이 찾습니까? 예 위에 매매의 있지 매매의 있잖아 그지? 예 매매는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걸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약정이 핵심이지 뭐 그지 약정이 핵심이고 또 그 다음에 매도인은 무슨 건 재산권이잖아요 예? 꼭 소유권은 물건 주는 게 그 재산권 중에 대표적인 게 무슨 건이고 소유권이지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매매가 된다 꼭 조심해야 된다 하나 더 하면은 무슨 건 재산권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여러분 채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뭐다? 매매다. 뭐를 이전하고? 채권.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이제 매수인은 반드시 뭐다? 대금, 금전. 금전이고 그럼 금전 외에 무상으로 약정하면 이거 뭐? 정여. 됐습니까? 요 대금 대신에 다른 재산권으로 하면은 다른 재산권으로 하면 이거 뭐로 가노? 교환 이렇게 가는 거지 응? 이렇게 간다 이게 그럼 오늘 한 거 지금 한 거 뭐 했노? 자 세 개 계약이다 하면 그때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그지? 그 다음에 아까 교차청약도 한 게 교차청약도 아까 저 청약은 무슨 K? OK 하면 구체적 확정적 그 단어는 그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청약 받고 난 뒤에 이후에 했단 무슨 낙? 승낙 청약 받기 전에 의사표시했다, 뭐, 교차 청약. 그런 거 중요하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청약과 청약 유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청약은 무슨 K 하면은, OK 하면은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그지? 청약의 유인은 다시 몇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두 개.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에? 뻥튀기 하더라도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원칙. 그지? 그런 것도 이제 하는 거지. 하면서 꼭. 응?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법이라고 한다. 이걸 이제 우리 중개사에서 민법이라고 이러거든. 민법, 그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있다. 민사특별법은, 이러면 특별법은 어떤 거냐 하면 예외, 예외. 간단하게. 무슨 예? 예외. 예외고, 그지? 그, 이제, 그, 배우로 치면은 무슨 트라? 엑스트라. 어? 무슨 트라? 엑스트라. 그렇지. 그럼 엑스트라는 잠깐 나와라 할 때 나왔다가 들어가야지. 막 설치면은 무슨 사발라노? 쭉 사발라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시험. 그래서 여러분 특별법은, 나중에 한 시험 칠 때쯤 돼가지고 한번 쫙 정리하면은 끝나거든. 막 해도.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택임대차.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한 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2월 말, 3월 가서, 2월 말, 3월 가서 한번 쫙 한번 정리하면은, 그 다음 무슨 건물?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그 아까 있죠, 그 담보다 이러면 누구를 보호한대? 채권자를 보호한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요거는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건 누구를 보호하겠노? 채무자를 보호한다. 특별법이니까. 어? 누구를 보호한다? 이건 채무자를 보호한다고. 저당권은 누구를 보호? 채권자. 그지? 민법에 있는 담보는 누구를 보호? 채권자. 근데 요거는 누구를 보호? 와. 그렇지. 그런 얘기.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이 되게. 이걸 줄여서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 응?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딱 정해져 있거든. 처음에. 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이미 12월 달에 미리 산업 뭐 인력 공단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 이 40문제인데 몇 문제? 40문제에 100점. 100점인데, 요거 85%. 85%면 몇 문제냐면 34문제. 민법. 그 다음 특별법은 몇 퍼센트? 15%. 몇 문제? 6문제. 그지? 10%면 4문제잖아요. 5%. 그래서 6문제인데, 딱 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주로. 한 개. 요거 보통 2개. 실명법. 어? 몇 개? 두 개,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주택 상가는 꼭 민법에서 안 해도 한다. 어디, 중개사도 하고. 그럼 중개사는, 중개사법만 하면 법조문 한 40몇 개밖에 안 되거든. 민법 몇 개 되는데? 한 700개 되는데. 그 중개사는, 중개사법에서 나오면은 쉽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막 민법도 나오고 학개론 것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고 이게 막 중개실무 이래가지고 막 아무 때거나 다 나오거든. 근데 꼭 주택상가는 꼭 낸다. 어디서? 중개사에서. 그래서 중개사 선생님도 설명하시고 하고 저도 또 민법에서 측면에서 설명 한 개 되니까 뭐 그치?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뭐 딱 보이잖아요. 요거는 뭐 소유와 뭐 관리. 이 집합건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아파트 있잖아요. 어? 아파트 101동 아마 한 개거든. 근데 원래는 일부에 소유권 승립할 수 없는데 일부에도 소유권 승립하는 거 이걸 구분 소유라고 그러거든.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이거 일물건조 예외다. 구분 소유라고 그러고 전체를 가리킬 때를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지? 그래서 이 소유가
오리지널 소유에 대한 예외거든.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집단적으로 사용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빨리.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관리, 그지? 무슨이? 관리, 그지? 그래서 요 소유와 관리에 관한 거, 이런 거. 그럼 요거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는 누구를 보호? 채무자를 보호, 그지? 그 다음에 요 실명법에는 또 유형이 있다. 유형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아예,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 유형 몇 개? 세 개. 무슨 신탁을 규율한다, 이거? 명의신탁. 여러분, 신탁은 뭘 신탁이라고 하냐면은, 맡기는 걸 신탁이란다, 이게. 금방 전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맡기는 걸 신탁이라는데, 신탁이라는 말 안에는 항상 이전 이런 말이 들어있대, 이게. 무슨 전? 이전. 어?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그지? 그럼 만약에 맡기는, 갑의 부동산을 누가에게, 을에게 신탁한다?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빨리.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요 한자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이거 무슨 수? 줄 수. 한자는 많아야 준다. 이건 무슨 수? 받을 수. 그지? 그 다음에 선비사가 붙은 거, 이거. 선비사가 붙은 거, 이건 뭐? 아이고. 선비사가 붙은 거, 이건 뭐? 팔매. 선비사 떼고. 이건 뭐? 살매. 팔고 사는 거. 그럼 잘 모르면, 의미 같을 때는 말아야 준다, 이게. 요거는 무슨 배? 요거? 요거는? 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하는데, 뭐냐면은, 요 수탁자는 무슨 수? 받을 수. 받을 수. 주는 사람을 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뭐? 수탁자. 이렇게 하고, 물건 맡기는 걸 임치란다. 물건 맡기는 걸 무슨 치? 임치.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취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 또, 사물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러? 내 대신 가서 좀 해라. 위임. 어?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 무슨 인? 위임인.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거 전부 다 이거. 무상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러? 정여.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노? 정여자. 그지? 주는 사람을 뭐? 정여자.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이러잖아. 그지? 그럼 요 전부 다 수는 무슨 수고? 받을 수다. 다시 물건 맡기는 걸 무슨 치? 임치. 사물을 맡기는 걸 뭐? 위임. 요 그대로 수치, 수임. 되겠습니까? 예. 무상으로 주는 걸 뭐? 정여. 이건 뭐? 수임인. 아니, 수정자. 그지? 되겠습니까? 예. 전부 다 이런 거. 이런 거지, 뭐. 그지? 예. 수. 근데, 여러분, 나중에 대리에서 할 때, 원래는 여러분,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앞으로 법률행위 딱 나오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나오면 잘 모르겠다. 그 뭐 집어넣으면 되노? 계약. 계약은 몇 사람이 하노? 두 사람이. 그지?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항상 두 사람은 각 대등하다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 대등하다. 원래도 채권자, 채무자 대등한 게 원칙이지. 항상 법은 원래는 두 사람이 하는, 법률행위는 몇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데 원래는 대등한 게 원칙이잖아. 그지? 그럼 어느 한 쪽이 약할 때는 법이 뭐 한다? 보호하잖아요.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빨리. 채권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그지? 근데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 굉장히 또 누구를 못 살게 굴더라? 채무자. 그래서 아까 특별법을 가지고 보호하는 게 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럼 계약은 두 사람이 동등했는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거든.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느.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대리에서는 그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걸 뭐라고 그러고? 본인,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이 본인과 상대방은 대등하다, 대등하지 않다? 대등하다.
자,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능력이 없다. 본인이 바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사람을 무슨인?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무슨 방이 하노? 상대방. 그럼 이렇게 대리인이 되려면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이런 말 쓴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인데 여기서는 무슨 수? 빨리 줄 수. 그지? 여기서는 전부 다 무슨 수? 받을 수. 요거는 무슨 수? 줄 수. 그래서 여러분 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딱 들어라 하면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요것만 알면 된다. 예? 그러면 여러분 대리인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슨 행위가 있으면 된다? 수권 행위. 그럼 수권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했다.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본인이 책임진다. 근데 무슨 행위도 없는데,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는데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노? 무권 대리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항상 법은 아까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천천히 하면은 어떻다 쉽고, 그냥 둥글게 해가지고 그냥 짬뽕으로 하면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죽박죽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국어 잘하면 돼. 국어 끊는 거. 다음에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는 연습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민법 85% 34문제, 특별법 15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특별법은 여러분 나중에 의지가 하면은 요 6개 중에 몇 개? 4개 정도만. 그럼 4개 맞추면 몇 점이고? 6개 중에 4개 맞추면 몇 점이고? 60점이지. 그지? 그지? 66점이잖아요. 6개 중에 4개 맞추면은, 그제? 맞출 수 있거든. 4개. 그거는 이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합쳐서, 요 총칭 몇 개 나오냐면, 총칭 10개. 물건 14개, 보통. 요걸 일명 무슨 법이라 하냐면, 계약법이란다. 무슨 법? 계약법 몇 개? 10개. 해서, 34개를 구성하거든. 여기서, 몇 개 이상 맞추면 되노? 24개. 60점이니까. 몇 점? 60점. 24개.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100점 공부 절대로 하지 말고 몇 점? 처음에 할 때 몇 점 공부하면 되노? 어? 몇 점? 처음에는 50점만 하면 되는. 60점 못한다 처음에. 처음에 이제 1월, 2월 할 때는 몇 점으로? 50점. 아, 절반만 알겠다 생각하고. 몇 점? 50점. 절반만 알아도 되지. 몇월 달? 1월, 2월. 언제까지만 70점 맞으면 되노? 9월 달. 그치. 항상 목표가 9월 달에 몇 점? 70점은. 그럼 1월, 2월은 몇 점을 목표? 50점. 3월, 4월은 몇 점? 55점. 그 다음에, 5월, 6월은 몇 점? 60점. 요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다 하려고 하지만 다 못한다. 내 머리로, 내 머리 용량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머리 용량이.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거 공부하면서, 선생님,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공부도 하고, 나도 그냥 대충 뭐 부동산 투자해가 돈도 조금 벌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학원 와가지고 내가 띨빵한 지 처음 알았어요. 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데 무슨 빵한지, 딜빵한지 처음 알았어요. 막 이래 하잖아요. 미치는 거지. 아, 야, 귀가 팍 죽어버린대. 근데, 진짜. 근데 합격자 모임 할 때 딱 오잖아요. 아줌마들 확 변해가지고 있대, 이게.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도 확 변하고. 왜냐면, 이게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못하거든. 왜냐면 여러분이 훨씬 낫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게 무슨 법? 그렇지. 아, 그거만 가셔. 근데 여러분은 민법만 딱 하면 이게 딱 주눅이 들잖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래서 막 어려운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아까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아까 교차 청약은 청약을 받고 난 뒤에 하면은 뭐 승낙, 청약 받기 전에 의사표시 하면은 뭐 교차청약, 그런 거. 그럼 계약은 끝에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래서 항상 계약은 계약하고 난 뒤에 뭐가 해야 된다? 이행. 그치, 그런 거. 나중에 중요하다. 법률행위 할 때. 또 금방, 또 법률행위 하면 무슨 약 가리킨다? 계약. 그럼 항상 몇 사람이 있다? 두 사람. 그럼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걸 대리해서는 뭐라고 그러고? 본인. 한쪽은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요 본인을 때로는 표자. 무슨 자? 표자.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 그지? 응? 응.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좀 이따가 하겠지만 됐습니까? 103, 104조에서는 요걸 무슨 자? 급여자. 요걸 무슨 자? 수익자. 이렇게도 표현한다. 항상. 똑같이. 똑같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 때 똑같이 어떠냐면 선생님이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갑을 주로 무슨 자라는 말씀다?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갑을 뭐? 본인. 을을 뭐? 상대방. 요걸 뭐? 표자, 상대방. 급여자, 수익자. 그래서 민법은 어려운 게, 아, 이게 용어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죠? 공법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국토, 장관. 그 다음 특별 도지사, 뭐 도지사.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가도. 어? 국토장관, 뭐, 도지사,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민법은 막 쓸 때마다 용어가 바뀌는 거지. 또 한 번 하면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했을 때 요걸 무슨 권이라노? 채권이라 하잖아, 그지? 근데 요 저당권 설정해 놨을 때는, 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채권이나 피담보 채권,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그지? 요 물건을 찜해놓은 거, 이걸 물건 잡아놓은 거, 이걸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걸 피보증 권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실질적으로는 각각 달리 쓰고 있어도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치? 아, 그런 거,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법률행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